네, 여수의 한 청년이요. 한글 글씨체를 새로 개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 한글의 아름다운 매력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POP 동전체라고 해요. 그렇습니다. 아, 저는 그 글씨체를 쓰는 분들이 너무 이제 부럽던데. 네. 그 이분이 글씨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. 저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못나진 않았는데 글씨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오늘 잘 들어봐야겠어요. 예. POP 동전체 개발자 이승현 씨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소소하게 묵묵하게 그저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남자 이승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소소하게 묵묵하게 그저 부지런히 살아가고 계시는 네. 이승현님 반갑습니다. 일단 그 글씨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필체 POP 동전체가 어떤 글자체고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. 네, 그 제가 계획한 필체는 그 말 그대로 동전의 느낌 그대로입니다. 폰트 및 손글씨로 예, 그 사용하면 더욱더 좋겠다는 마음 아래 이렇게 예,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네. 동전의 느낌 그대로. 네. 원래 글씨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어요? 대학생 때 자격증도 따셨다고 들었는데. 네, 그 POP 자격증 예, 그 예쁜 글씨를 딴 5년 전에 늦깎이 그 대학생 시절 때 그 꾸준히 POP 예쁜 글씨를 써왔었는데요. 예쁜 네. 글씨를 뭐 쓰다 보니까 나도 직접 필체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POP 글씨체를 만들 때 여수 여행객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컴퓨터에서 그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초기 POP 글씨와 합쳐져서 만들어봤는데 네.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. 야, 그래서 네,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편의점에 갔다가 물건을 사고 난 뒤 거스름돈 500원을 받았는데요. 그때 딱 이거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연구를 시작했죠. 동전을 보면서 A4 용지에 펜을 두둑히 사서 연습 또 연습통에 만든 글씨체가 POP 동전체입니다. 500원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. POP 글씨라는 것도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그 글씨 자격증이 또 있다고 하니까 모르는 분야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생각도 들고 동전을 보시고 영감을 받아서 글씨체를 개발했다는 건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거든요. 이게 글씨체가 완성이 되고 오랜 시간이 걸렸으면 주변 분들도 아 얘가 이거 개발하고 있는데 라는 걸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.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? 네,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글씨야? 이거 좀 알아먹기 좀 힘들다야. 네,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은 시선을 좀 받았고요. 또 이제 제가 제 스스로 홍보를 해보고자 네, 끝까지 제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글씨체가 POP 동전체인데 네. 정말로 동전처럼 동글동글하고 되게 네. 귀여운데요. 네.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? 네, 그 제 필체 말고도 POP 예쁜 글씨 또는 캘리그라피나 컴퓨터체를 직접 손으로 써서 SNS를 통해 홍보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기도 했지만 또 따끔한 시선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. 물론 너무 따끔해서 멘탈이 흔들 때도 있었지만 잠시 쉬었다 가자는 마음으로 인내와 끈기를 갖고 계속 글씨체를 사랑하고 개발하다 보니 이렇게 큰 기회가 와서 필체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보니까는 뭐 미용실 그리고 여기도 어떤 헬스장 업장 같은데 네. 이분들과는 어떤 계기로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? 아 네, 제 글씨를 좀 홍보하고자 네, 또 이렇게 했습니다. 액자로 만들어서 네. 전달을 드린 거군요. 네. 저기 그렇죠. 담긴 내용은 보통 어떤 거 담으세요? 네, 그 보통 이제 그 명언 같은 것, 예, 그 우리 인생에 그 도움이 될 만한 명언 그런 명언들을 찾아서 제가 이걸 손수 한번 써보겠다. 이거 한번 이제 손수 써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. 그 선물 드리는 거예요? 네, 그렇군요. 예. 요즘에는 아무래도 뭐 휴대폰도 너무 많이 하고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손 글씨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맞아요. 글씨를 잘 쓰는 분들도 거의 많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점점 글씨가 못 나지는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네. 이 손 글씨의 매력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손 글씨의 매력은 아무래도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어필. 어필. 네. 글씨 잘 쓰면 진짜 멋있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대신, 사람이 달라 보여요. 네. 대신 어필 같은 분들도 뭐냐 글씨를 잘 못 쓰시는 네, 분들은 네. 이거 스스로 한번 예쁜 글씨나 캘리그라피 배우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. 맞아요. 요즘에는 뭐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글씨를 알려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채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손글씨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
손글씨의 그 매력은요. 생각이 안 나네요. 아까 보니까 마음 얘기하시던데. 네, 사람 마음입니다. 사람 마음과 진심으로 그러면 뭔가 그냥 타이핑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적어서 한다는 게 마음을 조금 더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. 네.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? 네. 예. 알겠습니다. 글씨체 나도 좀 개발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뭐 배울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따로 있나요? 네, 그 이거 배울 수 있는 곳이 네, 있습니다. 글씨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학원을 다니거나 네, 온라인으로 인강을 직접 교육 받으시면 그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독학으로 POP 동전체를 개발을 해 오셨다는 건데 독학하는 그 과정에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일단 궁금해요. 아까처럼 이렇게 액자를 선물했을 때 네. 반응이 안 좋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. 어떤 반응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? 뭐 그냥 좋은 마음, 예, 그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좋은 마음이 그래도 물론 좀 약간 좀 의아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. 그래도 내가 쓴 글씨를 직접 남에게 홍보를 하고 또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러셨군요. 좋은 거 보고 하면 되는 거죠. 뭐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는 거죠. 뭐. 네. POP 동전체 한국 글씨협회에 저작권도 등록할 계획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. 이 글씨체를 어떤 공인된 협회 인증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글씨를 꾸준하게 개발해 오시면서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. 어떤 네. 의미를 좀 부여하십니까? 글씨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 모양의 그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데요. 사실 저작권 법상 죄송합니다. 그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.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. 그 예를 들어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글자 모양을 말하는데요.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 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폰트라고 하는 글꼴은 글 자체를 디지털화한 파일로서 저작권 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제가 개발한 글씨라는 것을 인증받는 게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을 말하는데 이 글꼴은 누가 뭐라 해도 제가 개발한 것이라는 그 뜻이겠죠. 물론 제 글씨체임을 인증받는 저작권 등록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POP 동전체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작권 등록이 되는 그날까지 더 달려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글씨체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가족, 특히 아버님의 영향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네. 예, 아버님 어떤 역할을 좀 주셨을까요? 네, 그 아버지는 오로지 그 외길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십니다. 어떤 일을? 네, 그 배 고치는 그 배 기관장의 일을 계속 하고 오시면서 네. 예, 그리고 꾸준히 예, 서예 활동을 하신 저희 아버님이십니다. 서예 가셨어요? 네. 역시 글씨를 잘 쓰시는 것도 이게 유전의 힘이기도 하네요, 보니까. 네. 그럼 아버님한테 글씨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가르침도 받고 하셨겠어요? 네, 그 어렸을 때 뭐 서예 직접 배웠었거든요. 네, 서예를 직접 배우셨는데, 네, 막, 네, 그,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고, 네, 따끔히 지적하는, 예, 그런 적, 네, 받는 적도 기억이 나는데요. 네. 네. 이번에 개발하신 이 POP 동전체를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던가요? 네, 무척 담담한 반응이셨습니다. 네, 제 아버지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. 무엇을 하든 자신의 목표 방향성을 잡고 끈기를 가지고 하라고 큰 조언을 주신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. 어려운 생방송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.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